안녕하세요, 시디민입니다. 시게이트 600SSD의 부팅 속도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했을 때, 동시 실행을 했을 때 속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실행 속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프로 실행했을 때 속도고요. 하드디스크와 비교를 해본다면 처음 들어가는 웹페이지나 아니면은 처음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도 속도가 계속 일정하게 빠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동시 실행에도 마찬가지고요. 프로그램을 아래쪽에 있는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뜨고요. 닫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가스가 그나마 좀 덩치가 무거운데 이것도 생각보다 좀 빨뜨네요. 네. 지금은 브라우저 성능도 많이 올라가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했을 때 속도만 가지고 하드디스크와 SSD를 비교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하드디스크도 이제 많이 빨라졌기 때문에. 하지만 처음 들어간 웹페이지 그리고 무거운 웹페이지를 자주 실행할 때 속도를 비교해 본다면, 그리고 많이 사용하면 임시 파일도 많이 생길 텐데요.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도 SSD는 계속 지속적으로 빠른 속도를 보여줍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다른 작업을 뭔가 실행을 하면서 디스크에 뭐 쓰기 작업을 실행하면서 다시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했을 때도 속도가 SSD는 훨씬 더 빠릅니다. 하드디스크보다는요. 지금 시게이트 SSD가 가격도 많이 내려간 상태고 벤치마크를 해봤을 때도 성능도 생각보다는 괜찮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제품을 사용할지 고민하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권할 만한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